네, 감성적인 영상미와 또 배우들이 열연을 펼치고 있는 거 보니까 벌써부터 정말 깊은 멜로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 설렘과 함께 가슴을 울리는 먹먹함이 느껴지면서 정말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부산 온로케이션으로 촬영이 되면서 다양한 볼거리, 또 국내 최초로 드라마에서 사용한 프리모 렌즈로 더욱 아름다운 영상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네, 현재 보신 하이라이트 영상은 전반부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본도 12회까지 완성이 된 상황이라서 더욱더 높은 완성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준호, 진아 씨의 케미, 또 나아가서 이기우 씨와 강한나 씨이 로맨스에 또 나문희 선생님의 깊은 연기력까지 더해져서 웰메이드 드라마가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공식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요. 김진원 감독님, 나문희 선생님, 이준호, 원진아, 이기우, 강한나 씨 순서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다들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그냥 사랑하는 사이 공식 인터뷰 시간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이제 김진원 감독님부터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냥 사랑하는 사이 연출을 맡은 김진원입니다. 자리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드라마는 어떤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가는가,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해 나가는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가운데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랑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좋은 기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나문희 선생님부터 배역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문희입니다. 요새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이에서 실용불량자 또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면허 없이 무면허인 할머니가 그냥 영양제를 또 진통제라고 하고 정신적인 치료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진통제도 좀 주고 그런 아주 따뜻한 할머니입니다. 네, 이어서 이준호 씨. 네, 우선 추운 날씨에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강두 역을 맡은 2PM의 이준호라고 합니다. 일단 강두는 앞서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만을 바라보고 미래가 없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피폐한 그런 뒷골목 청춘을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드라마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최대한 뒷골목에 스며들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했고 그 결과가 드라마에 잘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뒷골목 청년 기대하겠습니다. 원진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깊은 상처가 있지만 그걸 숨기고 꿋꿋이 살아가려는 씩씩한 함은수 역을 맡은 원진아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우 씨. 안녕하세요. 저는 서주원이라는 건축 설계 사무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서주원 역할을 맡았고요. 그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서 자신의 꿈을 실현의 난감과 동시에 과거에 있었던 아픔을 겪어 나가고 또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래서 아픔이 있지만 아픔을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맡았고요. 극중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즐겁게 보람되게 매일매일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들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진 역할을 맡은 강한나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옆에 있는 주원과 과거의 연인 사이였다가 어떤 사고를 계기로 헤어지게 되고 또 옆에 있는 주원과 가족 관계로 얽히게 돼요. 네, 저희가 결혼을 한 건 아니고 네 그러면서 어떤 현재 다시 만나서 네 일도 사랑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저는 완벽한 듯 보이지만 속에는 외로움과 어떤 결핍이 있는 그런 인물을 맡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